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0일부터 260억 규모의 지역산업 활력 펀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안에 관련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장관의 이번 대면 회담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현재 외교가의 관심은 두 장관의 회담보다는 강 장관과 바이든 측 인사의 접촉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미가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재민 차관이 주관하는 관련 부서 TF를 구성했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10개월 만으로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범합니다. 자, 주말 동안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였죠. 결국에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불복하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도 등을 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랠리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이슈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 종목들도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오늘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객장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객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상의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SK케미칼 등을 이제 순매수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디팅 매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필로시스 헬스케어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K바이오, 동성화인텍, 그리고 티움바이오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반해서 순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소극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미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하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화학, 조선, 해운 이러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 주도의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는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 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착 모멘텀에 따른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이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더불어서 향후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동반해서 강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좀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곡선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친환경차 그 보급 확대를 비롯한 이런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친환경주들의 강세 흐름이 당분간 내일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 뭐 주말부터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불확실성 조금은 해소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도 랠리 계속 펼쳐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11월 이제 중반대로 향해 가는 상황인데요. 일단 굵직한 거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갈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이 지난주부터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여기서 어떤 의구심이나 회의감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탈락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시장 추세에 접근하면서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일정을 보게 되면 11월 9일 오늘이죠. 월요일 같은 경우 가장 먼저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이슈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즉 구글 같은 경우 자기 어떤 애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30% 정도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의 장악력이나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정부가 슬슬 눈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대한 변화는 이에 따른 견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에 잘 나가게 되면 이런 견제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하면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 LG, GKL, 현대리바트 특히 그동안 코로나19의 피해로 알려진 대표적인 GKL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맥도날드가 눈에 띄는데 특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미국 기업의 소비재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방은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치 특히 소비 심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월 10일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주목할 게 MSCI 반기 리뷰입니다. 이쪽에서 일단 MSCI 편입 가능성은 SK바이오팜, SK케미칼이 높이 쳐져 있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BNK 금융지주는 빠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SK케미칼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백신 치료제 관련된 쪽에 어느 수주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CMO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충분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녹십자나 또 ST팜 같은 경우도 같은 변화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게임 관련된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X 그리고 NC소프트의 콘솔 PC 게임인 퓨저라는 음악 게임이 나오는데 일단 흥행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이날 또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1월 달이 최고치였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변화가 가장 컸을 뿐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유동성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까지 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관리가 중국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로 중국에서 이제 내수 쪽을 계속 키우는 전략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땐 부담일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내수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관점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일의 11월 주 경기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낮습니다. 워낙 지금 최근에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얼마나 안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쪽이 이제 네오위즈를 필두로 해서 게임주가 실적이 발표될 거고요. 게다가 CJ제일제당 실적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만큼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가 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뜨겁습니다. 어떤 환경 관련주의 대표주자 쪽으로 관심이 높은데 그에 걸맞는 실적 보여주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1월 11일 날은 수요일인데 중국 광군제죠. 그래서 일단 1차로 광군제 쪽에 이 11월 1일 같은 경우에서 3일까지가 1차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매출이 벌써 150% 이상씩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흐름들인데 국내 업체들이 과연 그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줄지도 일단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텐데 고용 지표는 국내 쪽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쪽과 어떤 경제 허리라고 하는 중장년층에서 여전히 부진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일단 수요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로 들어가게 되면 석유 기반의 사업들은 많이 갈 곳을 잃게 되죠. 이런 어떤 장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오페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날 대부분의 게임주들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 일단 눈높이는 높은데 생각보다 어떤 신작 게임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 또 11월 12일 날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이번 달 옵션 만기일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동향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한 11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로 들어온 만큼 그의 흐름들을 일단 슈팅으로 올리느냐 아니면은 잠깐 쉬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날 옵션 만기일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주 중반 이후를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10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수출 물가 지수는 거의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일단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원화가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 쪽에서 수출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빠르게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수출 물량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직 심리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날 교촌 FMB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또 가맹점 갑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을 IPO 가격에 제대로 반영 못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이번에 경쟁률은 상당히 뜨거웠는데 주가는 또 약간 우려감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한국의 실적 발표하는 회사는 삼성생명, 펄어비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특히 반도체 관련된 섹터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디즈니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죠. 워낙 오프라인 쪽에 디즈니 월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OTT 서비스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실적을 끌고 가는지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11월 1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의외로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모습들을 반영하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끌어진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경기 관련된 우려감이 아주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소비자 관련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일단 한번 어떤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온 뒤에 다시 개인 지출이 다시 늘어나느냐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간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높아집니다. 또 워낙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쇼핑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조만간 확정이 돼야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실적 발표하는 이날 어떤 키움증권 또 생명보험회사의 한화생명 이런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뭐 광군제도 있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번 주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전략은 잘 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움츠렸던 심리가 코로나19가 여전히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불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흐름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크게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옵션 만기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시장의 탄력을 더 증폭시키느냐 아니면 살짝 쉬어가느냐 여부인데 이런 장세에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종목 쪽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하셨던 달러와는 약세 기조를 뚜렷이 띄어가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를 반증하듯이 계속 점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 상반기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제한 조치가 폐지될 때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오히려 추세 쪽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시장의 가장 중심적인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그리고 또 오바마 헬스케어의 또 기대가 큰 바이오주, 2차전지는 당연하고요.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꾸준히 접근하면서 수익률을 키워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위에서 만들어진 코너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이 저와 맞춤이시네요. 네, 전 뭐 항상 똑같은 옷이니까 앵커님께서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운영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 포함되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한 번 더 공개를 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 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죠. 네, 도너리포트 누적 수익률 지금 15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잘 가져오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국제약품 그리고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이렇게 있는데 모두 10% 가까이 또 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세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이렇게 있고요. 유니온이 17%, 레몬 18%까지 수익을 냈었네요. 동일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두 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13%, 1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에스맥, NHN, 에이텍,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있는데 뭐 손실난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수익이 9%, 7% 정도 났었습니다. 디와이퍼, 뉴지랩, IA,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했는데 IA가 15% 수익률 거뒀었고요. 뉴지랩과 디와이퍼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포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 시큐리티, 사마 알미늄, 써니전자, 에스맥 이렇게 있는데요. 사마 알미늄이 2.7% 수익 구간이고요. 써니전자 4.7% 세 번째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일 잘 가주는 종목입니다.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네 종목 포트에 담겨 있는데 수익 내는 종목도 있고 또 손실 중인 종목도 있으니까요. AS 한 번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좀 오래 묵어가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 나오면서 한 단계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대 하단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00원의 이 가격대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박스권을 돌파했던 가격대고, 그리고 이제 10월 들어서 중순까지는 좀 안착하는 흐름으로 움직여 주다가 장이 밀리면서 이제 한번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선 이평선 타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위로 안착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좀 무난하게 움직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보시면 고점 저항 추세대 이렇게 그어보신다면요, 이렇게 수렴하는 흐름으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여전히 가져가기에는 괜찮다. 시장도 지금 추세대 저항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가부터 강하게 지금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만들어갈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강한 시세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잘 나와줄 것 같고, 삼화 알루미늄 이제 시세가 한번 좀 잘 나왔다가 어저께 쉬고 그리고 오늘 시가부터 좀 간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항대 매물 쉽게 돌파를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선 테마라는 부분은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뭐 거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적죠. 너무 고가권에서 급등하는 걸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어떤 테마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두시고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조정 나올 때 사라, 조정 나올 때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화 알루미늄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이번에 이제 정세균 총리 관련주가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제 임기 전에 대선을 위해서 대권주자로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총리직이 비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로 지금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금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게 다 안 될 경우라도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크게 보시고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약간 약수익권이잖아요. 손실권 만약에 뭐 5일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든지 21선을 한 번 더 밟으러 내려간다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써니전자 이번에 뭐 세 번째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완전 바닥에서 또 한번 드렸던 종목이고요. 안철수 관련 테마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안랩과 써니전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저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모아가시면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론에서 이제 안철수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권 주자가 됐던 서울시장 후보가 됐던 야권에서의 연대로 인해서 좀 안철수 의원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통합하는 국면으로 간다든지 또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S맥입니다. S맥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진입했다가 장이 이제 폭락할 때 손절가를 낮춰가지고 버티고 이후에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잠시 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조정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번 시세 나오고 나서 수렴 기간 조정을 좀 잘 거치고 있습니다. 금호 HT하고 이제 자회사인 다이나노하고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재료를 우리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나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와 쾌를 좀 같이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들 간의 그 합병 이슈로 인해서 이 자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21선 위로 돌파를 해주고 지금 전고점 돌파 한번 더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100원대 저항대를 돌파하고 안착해준다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추세대까지 저항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큰 시세를 노려봐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 네 종목 오늘 이렇게 AS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도너리포트에 등이 담겨있는 종목들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023153-2611 아니면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종목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은요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2만 1,000원이고 비중이 50%. 3987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코스맥스가 뭐 나쁘지 않아.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 바닥을 치고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추세대를 유지를 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확장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이 한 12만 원대 부근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저항대 위로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코스맥스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주가가 한번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50%는 좀 많은 편이시니까 가급적이면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갖다가 한 30% 정도는 줄이시고 한 종목당 비중을 20% 이상 안 담아가시는 방향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목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비중을 약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위닉스요. 위닉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22,200원이에요. 네. 한 10% 조금 넘을까 그래요. 10% 정도. 네, 이 종목도 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 조금 넘으니까 10% 네네. 조금 넘는다고 하십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닉스가 지금 약간 매수가 아래에 와 있는데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유, 속 많이 썩었어요. 아니, 근데 기업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실적도 괜찮다고 해서 샀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못 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와갖고 이거 매수가 금방 오면 매도해야 되나 다만 얼마라도 보고 매도해야 되나 제일 궁금하네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위닉스는 네. 지금 조금 마음고생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요. 위안이 많이 되네요, 전문가님. 네, 한 24,000원 지금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네네. 여기를 이제 뚫어낸다고 했을 때 한 27,500원 정도, 27,000원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 정도 한 27,000원 정도 부근에서 선생님 네네.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그럼 길게 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까지요? 아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서 24,000원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돌파하는지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시세 이렇게 한번 나와줬다가,
네네.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지금 화장품 예. 섹터들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위닉스 이제 화장품 섹터 아니라 그 공기청정기 관련하고 네. 뭐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요쪽 섹터들이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요 N자 상승으로 요번에 이제 추세가 위로 이렇게 돌리는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요. 네네. 요렇게 지금 N자 상승으로 움직일 때 한 27,000원 요 상단의 저항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네. 좀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한 그 정도 가격대에 선생님 정리하시는 방향 진행하시고요. 회사가 네네. 이거 손절할 정도로 막 나쁘지는 않아요. 뭐 증시가 뭐 폭락이 네. 나온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실적도 이번에 3분기 나오는 거 괜찮은가요? 실적 이번 3분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황사가 지금 뭐 여름 조금 지나서 좀 강하게 있었던 부분하고 생각해 본다면요. 네. 그리고 1분기하고 2분기 이렇게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올해는 실적이 전년 대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좀 저평가니까 조금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예예예. 예, 손절은 감사합니다. 뭐 제 생각인데 18,000원 깨져야지 손절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네, 시세 나올 때 정리 잘 하시고요.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안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7,000원이고 비중 15% 1422님이 보내주셨는데 삼성중공업 이주연 전문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삼성중공업 지금 요 중공업 관련 섹터들 해운업들이 지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그 HMM이라든지 이렇게 컨테이너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운임료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선박 발주도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 보면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이 이렇게 이제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카타르에서 뭐 23조 정도 되는 선박을 수주를 하면서 크게 6월 달에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와줬다가 기간 조정을 좀 장기적으로 오래 거쳤거든요. 물론 삼성중공업 쪽은 이제 플랜트 부분에서의 손실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적이 막 그렇게 막 확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조만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00원대 지금 최근에 저점 자리를 잡았던 이 라인은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부근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하는 흐름에서 5,7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이 가격대를 뚫어내고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다시 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일봉에서의 흐름이 우상향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저항을 받을 거예요. 5,700원 부근을. 그런데 요 가격대 위로 주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화토건이고요. 1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4477님이 보내주신 남화토건 전문 님 도와주시죠. 네. 남아토건 수익권이신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남아토건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좀 많이 빠진 편이죠. 보면 이제 6월부터
시세에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반대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남아토건은 이제 이낙연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 부분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급등락을 좀 거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하락하던, 그러니까 한 6개월, 5개월 정도 하락하던 이 트렌드를 벗겨내고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2,500원 정도의 부근에 이 가격대,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2,500원대의 이 밴드대가 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저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저항 부근이시니까 한 번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조정 눌림 나올 때 저점 매수를 또 한번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대선 테마로 보시고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한 10%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또 조정 나올 때 평단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하셔서 비중 늘리시고 다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좀 해보셔도 절반 정도는 괜찮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매매 잘 못하고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번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제 생각에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고 대선 테마 특성상 그 이상도 충분히 갈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17,000원대부터 위로는 매물이 상당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그 정도까지 올라오기는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요. 웹젠입니다. 웹젠 3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주현 전문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웹젠 이게 연초에 제가 도너리포트 코너가 생기기 전에 5장 4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한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만 원대 이 저항 라인을 잡고 밑에는 3만 원대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지켜주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지점에서 이제 돌려주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갭을 열어둔 부분을 살짝 메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단기 추세를 돌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고점 부근까지는 4만 원 부근까지는 일단 상승한다 보시고 거기서 이제 뭐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매도 관점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터진다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한 800만 주 정도 이상 나오면 그 정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하로 나오면서 만약에 전고점 4만 원대를 뚫어내고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월봉에서의 지금 저항 자리가 4만 원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자리를 뚫어내게 된다면 주가는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제 생각에는 손절가로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전망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LG화학인데. 네? LG화학. 네, LG화학이고요. 매수가도 알려주세요. 73만 원에 15%인데. 73만 원에 15%? 네. 벌면 안 돼. 이거 가져가 되나 물어볼래.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이거 오늘 사신 거 아니죠?
아니요, 먼저 물렸어요. 아, 먼저 번에 저 9월 중순쯤에 물리셨다가 네. 지금 돌아오는 거네요, 그죠?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네. 보시면 60만 원대를 LG 화학이 좀 지켜주다가 이 저점을 네. 이탈시킨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리시기 싫으시잖아요. 네. 그죠? 이번에는 좀 조정 나오더라도 기다리실 거예요, 또? 근데 어떻게 저 안 했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죠? 근데 일단 LG화학은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승 흐름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조정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네. 이런 이제 트렌드였는데 이 하락으로 내려가는 걸 이제 꺾어냈단 말이에요, 위로. 네. 그런데 지금 75만 원대가 보시는 것처럼 두 번이나 이제 쌍봉이 만들어졌던 가격대거든요. 네. 그러면 요 가격대에는 당연히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저항대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크게 갈지 못 갈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전고점 부근 뚫어낼 가능성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못해도 뭐 전고점 부근이면 한 78만 원, 77만 원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 이 종목을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단기적인 이 상승 흐름이 나오는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78만 원 저항대 부근에서부터 매도 관점으로 가셔야 되고요. 매도를 하시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기업적인 측면으로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겠다 하시면 단기적 이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 이거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로 내년까지 가져가 보려고.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려고요? 네. 그러면 안 되면은 5주는 팔고 10주는 가져가 보려고.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고점 전고점 부근 77만 원 부근에서 네. 비중을 한 10% 정도는 분할 매도 하신다 생각을 하세요. 78만 원 위로. 위로 5%만 하고 10%만 예, 예. 5%만 갖고 계시고 10% 가져가고 10%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네. 정리를 하시고 거기서 조정 한번 나오면 또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또 올 거예요. 예. 좋아진다니 감 가져가 볼까 싶어. 네, 네. 선생님 78만 원까지 꼭 보세요. 가겠어요? 네? 78만 원 꼭 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음봉도지로 끝나면 내일 아침에 시가 띄우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위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하락 출발한다면 음봉으로 조정 한번 받을 텐데 한 70만 원대 부근에서 다시 올리는 그림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조금 조정 받아도 그만 길게 가져가요? 예예. 예. 손절은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버텨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잠시 2부에서 또 종목 상담 이어가니까 이따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이고 도너 리포트 오늘 종목이 공개가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어떤 후보분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두 종목은 이제 한농화성하고요. 한농화성. 네네. 네. 한농화성하고 그리고 에스코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농화성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농화성은 이름에서는 이제 좀 약간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특장차들을 이제 좀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이제 이런 그 건설업에 필요한 그런 특장 자동차들을 국산화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제 그 화학업체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특장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오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좀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전해질 이 부분을 개발 중인데요. LG화학하고 이제 한국 화학연구원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배터리데이를 테슬라에서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은 이제 충전 속도도 빠르고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은 전고체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농화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슈가 좀 불거져서 우상향 정배열 흐름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초에 지금 상한가 한번 갔다가 단기 과열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수소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쪽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좀 부각이 강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이쪽 섹터들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농화성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제가 준비했던 시간보다는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 나오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에스코넥은 삼성전자 휴대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삼성에서 이제 생산하는 금형 제품들 이런 것들 이제 커버들 이런 거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삼성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가 상한가가 최근에 이제 한번 갔었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이제 그 수소 태양열을 활용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부분들 이런 기술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후발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는 전제하에 이 종목 지금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주현 전문위원님이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한농화성 그리고 에스코넥인데요. 이 중에서 포트에 편입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3시에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쪽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현 전문위원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과는 이따가 잠시 후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 이후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종목상담 오늘 도와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박원재 전문위원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상담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제공하는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